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7년도 6월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순서문제다 보니까 주어진 문장 잘 읽고요. 그 다음 B, C 첫 번째 줄 읽어본 다음에 우리가 연결하는 법한번더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장부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에요. 대부분의 습관들은요. 아마도 좋을 거예요. 뭐할때 좋죠? 뭐할때 좋냐면 그것들이 초기에 형성됐을 때, 첫 번째로 습관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다 어, 좋을 거예요. 자, that is 자, that is의 밑줄 쳐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을 준비한다면, 요거 어떻게 변하죠? 네, 가끔 it is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바꿔 놓는데요. That is 즉 이란 뜻이니까 요 구문 표현 정도는 알아둡시다. That is 그렇다면요. For many of the habits, 그 많은 습관들 중에요. 어떠한 습관들 당신이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 즉 무의식 중에 생긴 것,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긴 습관들은요. There must have been. 아, 뭔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자, 우리 조동사 뒤에 have pp 나오는 거 어떻게 해석해요? 네, 그렇습니다. 조동사의 과거. 요거보다 한 시제 앞서. 몸은 옛날에 그랬으면 틀림이 없다. 혹은 should have 핏 쓰면 아, 몸 했었어야 했는데. could have 핏 하면 아, 몸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아, 아마 거기에는 뭔가 있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some value. 뭐가 있다? 아. 의도. 아, 미안해요. 가치가 있었어요. to p e r f o r m i n that. 그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무엇인가 가치가 있었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예요? 즉 아, 여러분들이 뭔가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습관을 가진 이유는 그렇죠. 뭔가 편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라도 습관이 생겼고 그 습관들이 가치를 지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오는 건이 습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오겠죠? 한번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B번부터 봅시다. That value, 아, 여기 바로 나오네요. 아, 그 가치는요? 자, 그 가치는 아마 습관에 대한 가치겠죠? 만약에 그 가치가 아니라면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가치인지 봅시다. Is what causes you?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것이냐면, 발생시켜요. 너를 뭐 하도록? To repeat. 반복하도록요. The behavior, 그 행동을 우리 뭐라 부르죠? 위에서 네, habit이라고 하죠. often enough to 뭐 하기에 충분해요? 그 habit을 만들기에 충분한 게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왠지 비번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봐야 된다? 네, c를 처음 첫 번째 줄을 읽으면서요. 과연 얘가 맞나? 틀리나를 봐야겠죠. So,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라면 행동이 생긴 거니까 아, 무엇인가 이얘겠죠 You do it again and again. 그것을 계속합니다. 어? 습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B번인지 C번인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한 줄만 더 읽어봅시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You will start to gain weight. 살이 찌기 시작한대요. 자, 살찐다는 얘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몇 번? B번이 되겠죠. B번 다 읽고 나서요. C에 연결되는지 혹은 A에 연결되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Some habits become bad. 아, oh, 나빠진답니다. 아마 요거랑 연관이 있는 거겠죠. 왜냐면요. 하 행동은요. 어떠한 행동 that has rewarding elements. 아, 뭔가 보상하는 물질이 있는 habit은요. To eat. 그것에. At one time 때때로 한때 also has 뭘 갖고 있어요? Negative consequence를 갖고 있대요. 즉,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하는데요. 아마 밑에 연결되겠죠. That may not have been 자 may have been 아그랬음에 틀림이 없다해서 조금 더 약한 추측 뭔가요? 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May not have been obvious 아 확실하진 않을 거예요. 뭐할때 when the habit began 시작될 때는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속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렇다면 A 번 한번 더 읽어봅시다. Overeating. 자, Overeating의 별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데 가장 큰게 되겠어요. 자, Overeating만 읽었어도 C가 올지 A가 올지 바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미안해요. 자, A가 올까요? C가 올까요? 네, A가 오겠죠. 왜? Overeating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첫 번째 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한 것은요, as one such habit. 그러한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 그게 뭔데? You may know. 너는 아마 알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That, that you are 알 텐데요. Eating too much is a problem. 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 때문에 계속 다시 하게 되면서요. 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되겠습니다. 단몇 번? B, A, C가 되겠죠? 네, 2번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우리가 B번 첫번째 줄만 읽고요. 사실 쭉 풀었어도 문제는 금방 풀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우리가 답을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 답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B번 첫번째 줄 읽고요. 아, 왠지 이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C로 넘어가셔서 C 첫번째 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읽어야 되니까요. 미리 읽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괜찮나요? 네, 이렇게 연습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된다? 네, 단어 정리, 문장 정리 우리 마아통책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꼭 정리하시면 여러분 내년을 위한 실력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